독일에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구인공고에 요 표시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표시는 왜 해야 하고 어떤 뜻일까요? 바로 성별을 나타내는 männlich, weiblich, divers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는 이와 같은 표기를 의무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아게에게 1조에서 시작을 합니다. 출신 인종 또는 민족, 성, 종교, 세계관, 장애 여부, 나이 또는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피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인공고 제목에 남자 또는 여자를 뜻하는 männlich, weiblich의 약칭 M, W를 쓰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거죠. 바로 대입니다. 2017년 10월 10일에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독일의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것이 개인의 성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여기에서 성 정체성이라 함은 그것이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독일의 기본법은 이렇게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성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 그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따라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별을 남자 또는 여자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곧 이 사람들의 두 가지 기본권을 모두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구인공고를 올릴 때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면은 기본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회사들이 구인공고에 요 표시를 하느냐? 앞에 언급했던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이 통과되었던 2006년에는 아게게 허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워딩이 조금 뭐 잘못되었다 싶은 공고에 지원을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탈락을 하면은 그 회사가 일반평등대우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나를 떨어뜨린 것이다. 나는 차별당했다. 라고서 회사를 고소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 10월 이 판결 이후에는 회사들이 구인공고 워딩에 우리는 성적 지향을 여성이나 남성 중 양자택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준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라는 표시를 확실히 해야 되게 되었고 혹시나 본인의 성 정체성이 남자나 여자로 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원자가 탈락했을 경우 그들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 탈락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거죠. 독일어처럼 언어의 성별의 구분이 있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했던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Rasse라는 인종을 뜻하는 단어를 지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언어학자가 인종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 명사를 여성 명사랑 병기를 하거나 또는 중성적인 폼으로 바꿔야 한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genderneutral formulieren 하는 게 어떤 뜻이냐? 가장 흔한 걸로는 Studierende가 있겠죠. Student, Studentin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구인공고에서는 우리는 Kaufmann 또는 Kauffrau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Kaufleute를 구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구인공고를 작성할 때는 성중립적인 명사를 매번 만들어내는 것보다 포지션이나 직무 이름을 쓴 뒤에 뒤에다가 MVD만 추가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꼭 D를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뭐 X 또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농담짤이 있기는 하지만요.